무엇이 되든 좋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제 스티커로 그냥.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숙제가 이렇게 다양하면 점수를 어떻게 주냐? 점수 기준이 뭐냐? 아주 쉽게. 그러니까 이게 숙제가 너무 다양해서 선생님이 어떤 기준을 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새로 나온 숙제도 있는데 언제 어떻게 수행하냐.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가지고 준 기준이 마감 날 때까지 내면 다 만점이에요. 무엇을 내고, 그리고 하루 지나면 1점씩 감점. 5점 만점이면 5점, 그 다음 날은 4점, 그 다음 날은 3점, 그 다음이 2점, 1점. 그러니까 수행평가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제기 안 합니다. 왜? 낸 날짜가 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떤 수행평가까지가 가능한가. 이거 아까 지금 보신 거는 하반의 수업이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왕에 지금 이 기말고사, 이 기말고사 기간이 있고 요 좀 애매한 기간에 이 방학 숙제를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방학 숙제를 준비해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지. 어떤 제일 중요한 거, 각반에 1번은 몇 쪽, 2번은 몇 쪽, 3번은 몇 쪽 하고 나눠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쉬시도록 하겠습니다.